원점으로 잡읍시다. 무슨 추? X추. 얘는 Y추. 그래놓고서 정사각형 길이 안 좋네요. 그럼 이 길이를 A 안 쓰였지? A 콤마 0이라고 하고 시작합시다. 그럼 얘는요? 0 콤마 0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내부의 한 점이란다. 원래 X, Y 합시다. 자,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 A를 찾으란 얘기야 결국. 자, 얘랑 얘의 거리란다. 그럼 결국 X제곱 플러스 여기다 넣읍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다? 그렇지, 9다. 그 다음에 얘랑 얘의 거리 써서 X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얼마다? 49다. 얘랑 얘의 거리 써서 X-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다? 25다. 자, 결국 나는 뭘 찾는 거냐면 A를 찾는 거야. 모르는 문자 몇 개야? 뭐? 아, 세 개. 아는 방법이 몇 개? 세 개. 풀린다고요. 열림을 잘 하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두 개 열림할까요? 뺍시다. X제곱, Y제곱 빼고요. 됐어. 자, 마이너스 2AY 뺐으니까 2AY 되는 거고, A제곱 뺐어. 성모야. 마이너스 A제곱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40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간단하니까 얘를 좀 두 번 쓸게. 얘 두 개 또 빼면 X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AX, AX, 2AX. 말이랑 쓰는 거랑 다르게 나오고 있어. 그 다음 A제곱, 여기 제곱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왔죠. 그럼 봐봐봐. 3, 결국 너희가 문자가 세 개인데 2차를 연립한다는 거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좀 줄여진 거야. 그럼 얘랑 얘랑 앞에 나왔던 나오는 세 개를 써서 그럼 연립방정식이라는 거 딱 하나라니까. 문자를 하나로 줄이겠다는 거. 그래야지 풀어내니까. 문자를 하나로 줄일 건데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지금? X야, Y야, A야? A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결국 A만 남겨놔야 되잖아. 그럼 너희 X는 하고 정리해서 얘를 A라는 식으로 정리해서 어디다 집어넣어야지 A가 남지. A는 하고 정리해서 여기에 X랑 Y가 나서 일단 집어넣으면 A가 사라져버리는 거잖아. 대입법은 결국 A만 남기겠다는 얘기는 다른 문자를 A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식에서 Y는 하고 정리를 해보면 Y는 A제곱 마이너스 40 나누기 2A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 다음 이 식에서 X는 하고 정리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16 나누기 2A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Y는 하고 A에 대해서 다 표현, X는 하고 A에 대해서 다 표현. 그럼 앞에 있는 세 개 중에서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이거 좀 들어보니까 얘가 더 낫겠지? 그럼 1번식에다 대입합시다. 얘 제곱하면 4A제곱분에 A제곱 마이너스 40에 완전제곱 플러스 4A제곱분에 A제곱 마이너스 16에 완전제곱은 얼마? 9. 여기서 빼도 짜증났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하나도 안 복잡해. 자, 얘 넘기면요 얼마? 36A제곱. 정리하자. A 4승, A 4승, 2A의 4승. 얘는 마이너스 80A제곱. 얘는 마이너스 32A제곱. 넘겨서 마이너스 36A제곱까지 됐으니까 이거 두 개에서 112. 이거 두 개에서 148이가 마이너스 148A제곱. 그 다음에 1600에다가 256. 그래서 1856 플러스 1856은 0까지 간 거야. 근데 쌤 4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래 4차 방정식이긴 하지만 고맙게 4차, 2차, 0차야. 그럼 그냥 2차로 치환해서 결국 풀 거 아니야. 2 나누면 A의 4승 마이너스 74A의 제곱 플러스 928은 0.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런 애를 힌트로 받으세요. 아니면 928을 소위수분에 하면 4고, 2고, 3이고, 2고, 4고, 5고, 맞나? 맞아요. 8이고, 2고, 20분에?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한 동요인데, 58이랑 16. 마마,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얘는 A제곱, A제곱이잖아. 그지? 오빠. 안녕. 들어오세요. A제곱이 58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8인데, 어차피 양수라고 하고 시작했으니까, A는 루트 58 또는 A제곱이 16이니까 A는 4
이렇게 나오겠죠? 하이. 됐어? 자, 그럼 일단 산지 58일을 찾아야 되는데 답은 58인가 보네. 16이 없네. 이런 거 안 넘었잖아. 못 먹어야지. 자, 왜 16이 안 되는지 봅시다. 얘가 A의 제곱이 16이라는 건 A가 4라는 얘기인데, A가 4라면 여기가 4니까 이게라 4라는 얘기잖아. 삼각형이 3, 4, 7이 가능하나? 안 가능하죠. 두 변의 길이가 나머지 학보다는 항상 커야 되니까 얘는 불가능. 얘는 6점 얼마? 7점 얼마를 말해. 이게 7점 얼마를 말하니까 제일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이랑 비교했을 때 두 변의 합이 더 크니까 가능. 그래서 A는 무조건 58, 답은 58.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